저는 이제 그거죠. 물론 다 만들어주고요. 거기서도 유행 성분 만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타겟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페이스모아 마스크팩이 굉장히 많은 그 거래처에서 좀 구매를 해가세요. 근데 제가 마스크팩을 잘 만드는 여자로 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 거래처에서 여드름 전용 마스크팩을 저한테 만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3개월에 13만 장이 팔릴 정도로 국내에서만 굉장히 많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다음 달에 나올 제품이 제가 만든 미백 제품이에요. 미백 마스크팩 제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저를 굳이 그 많은 공장들 놔두고 다이렉트로 찾아왔을 때는 그분들의 판매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제가 맞출 줄 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셨겠죠, 아무래도. 저만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두 회사 다, 다른 회사 한 다섯 군데를 만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오셔서 제일 작은 저를 선택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맞는 판단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자신감 있지 않았는데, 아, 내가 생각하고 여지껏 공부했던 노하우가 헛고생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그 차별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판매해서 살 때는 뭐한 박스에 뭐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거 편하게 사는데 사실 수량 문제에서는 우리가 생산할 때 최소 수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내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제조 공장에서 보통 뭐 5만 장, 10만 장 이렇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이 없다면 저는 안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저는 그걸 도와드리는 편인데 그 5만 장, 10만 장이 빨리 나갈 때는 뭐 3개월, 4개월에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처음에 만들어서 몇 천만 투자를 해서 만들었어요. 물건이 잘 나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금 회수는 몇달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에 이 현금 유통, 캐시 그 플로우를 되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느꼈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들이 겪는 고통? 대기업은 사실 그런 자금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회전이 빠른데 작은 회사.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온 회사가 큰 회사는 대부분 아니고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도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템이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클렌징, 토너, 그다음 앰플, 뭐 크림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 1년 동안 생산하는 양을 보면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에도 저도 이제 그쪽에서 코칭했었는데, 그런 데서 신청해가지고 정부지원금 같은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저는 먼저 다 받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이템당 하나,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일반 기초 제품, 스킨케어 제품은 그냥 한 개당 한 3천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용기라든지 패키지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단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내용물에 대한 원가 차이도 좀 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타민 성분도 등급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이 가장 노멀한 성분인 만큼 좀 저렴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오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더 컨설팅을 하다 보면 차별화된 성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더 좋고 좀더 효과 좋은 거 그런 걸 찾다 보면 기초 원료 성분에서도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들이 단가 차이는 딱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제가 보통 상담 올때 그냥 아이템 하나당 그 정도 전후를 준비해 오시면 좋은데 이왕이면 창업 지원이나 정부 지원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찾아서 먼저 개인 돈보다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더 낫지 않나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법은 정말 많은 뷰티 전문가들한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내 피부에 제일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피부에 잘 맞는, 모든 피부에 맞는 제품을 내가 구매한다 할 정도의 만족도가 좋은 제품은요. 절대 싸구려 제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디 흔한 외모만 보시고 또 브랜드명만 보시고 이 제품이 뭔데 이렇게 비싸요? 라고 거절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이 제품 요즘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전성분들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방부제 성분들도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추출물 성분도 정제수가 들어가냐 어떤 천연 추출물이 들어가냐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서 원가 측정에서 유통 측정을 할 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 제품이 비싼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다른 좋은 걸 넣겠다라고 좀 인정해 주시면서 제품들을 바라보신다면 사실은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엄청 공장들마다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만드는 공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믿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K-뷰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이런 부분에 가격 차별이 되고 나한테 맞는 거는 나한테 썼을 때 트러블 안 나고 그 다음에 노화 좀 더디게끔 뭔가 보습력 이렇게 잔뜩 잡아주는 느낌? 그런 제품이라면 저는 자기한테 맞는 제품이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약 하나도 굉장히 많은 성분으로 이루어지듯이 사실 화장품에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7, 80% 아니냐. 물론 그런 제품도 있어요. 또 아닌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가 정제수가 많이 들어서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요. 얘가 정제수가 적게 들어서 아주 좋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각자 회사마다 자기들의 그 아까 말한 판매나 마케팅 노하우를 위해서 어필하는 게 분명히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거는 좀 믿고 완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정을 다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성분을 공부하자면 진짜 이거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정도로 정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그런 그 약간 타겟 정한 다음에 성분에 대한 그 구성을 맞출 때는 사실 제가 뭐 저희 아주버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보는 그런 성분학 책까지 제가 어쩔 때는 받아서 공부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할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올 정도는 검증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믿고 그냥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발랐을 때 트러블 안 나는 화장품이 그래도 저한테는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패치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간 그 특히 피부가 좀 예민하시고 뭐 아토피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든지 그런 피부들은 그냥 뭐 발랐을 때 조금 그 아까 말한 뭐 열감이 나거나 홍조가 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서 내하고 안 맞는 화장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패치 테스트라는 걸 하는데요. 보통 귀 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목 안쪽 있죠. 팔꿈치 안쪽. 요런 데다가 제품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지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발랐는데 왜 고농축 고성분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약간 작용이 좀 이렇게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바디 오일 같은 거를 잘못 발랐을 때 좀 붉은증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럴 경우 굳이 내가 건조하다고 막 맞출 필요 없고요. 그 제품 아닌 다른 제품을 구매해서 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